이게도 움직이실 것 같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등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재미있죠? 네! 네. 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둔 것은 이단 사설에 놀아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네. 위로와 격려의 책, 준비시키는 책이다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안점을 둔 거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특별 취급해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맞아, 맞아. 다른 모든 65권, 나머지 65권 책과 마찬가지로 네. 우리의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예. 무슨 특별하게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그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그런 걸 느끼죠. 아, 네. 많이 느꼈어요. 네. 아, 이거는 다 깨졌어요. 무서운 네.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9강 4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네, 그 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주의 깊게 먼저 읽어 보세요. 시작. 사대 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인이니 다니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네, 네. 됐습니다. 다음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여러 코스가 있어요. 네, 네. 요즘에는 요르단 경유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을의 터키를 들렸어요. 네, 네. 터키. 터키. 그때 이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네. 반드시, 네. 터키 그 성지순례에서 들르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교회예요. 네. 네. 물론 흔적도 없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네, 하면서 네, 네. 이제 그래. 네. 벌써 그게 2000년 전이니까. 네. 네. 폐허만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맞아. 그런데 그 중에 다 뭐 시내 중간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절대로 잊지 않는 곳이 바로 사대교회 터예요. 예. 사대교회 터는 뭐냐 그러면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네. 사방이 다 내려다봐요. 네. 그래서 돌기둥 큰 거 하나 뭐 이렇게 뒹굴고 네. 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러면 마른 가시 덤불과 엉겅퀴였어요. 예, 엉겅퀴가 우리나라에도 엉겅퀴가 있죠. 네. 근데 바싹 마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거의 가시 수준이에요. 마침 해가 지고 있었고 그때 저의 뇌리를 스치는 말씀 한마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실제 딱 보시면. 거기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네. 실체를 본 거예요. 네. 당시 사대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 부자 동네였구나. 네. 엄청 부자였어요. 예. 네. 당연히 땅값도 엄청 비쌌을 거예요. 네. 오늘날 강남처럼. 네. 예, 그 돈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을 거예요. 네. 예.
뭐 하여간 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 땅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 정말. 네. 맞아.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뭐 내 땅이 100평이라고 그러면 부자다. 지금 강남에 100평 가졌으면 100억 오. 부자 뭐 어. 이런 식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네. 거예요. 네. 그저 황량한 언덕. 사대는 만몬신에게 노란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네. 가장 찬란했던 문명 중에 하나가 바벨론 문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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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벨론 문명이 좀 엄청나요. 하늘 정원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 모래에 묻혔어요. 아. 그저 흔적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역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황량한 벌판에. 뭐냐 하면 그 문명들이 다 땅에 묻혀 있었다는 그걸 발굴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자, 만몬신에게 노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네.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이 오늘날 네.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무려 기원전 1200년경. 와. 네. 엄청난 거예요. 네. 풍부터 풍요를 누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네. 이곳은 투멀루스 산맥 한 가운데 봉우리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채였어요. 그 사대교회 그 터 가보면 그렇게 다 밑이 내려다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산면이 450m나 되는 벼랑으로 이루어져서 네. 적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었어요. 네. 루디아 왕들은 이 비옥한 헤르무스 유역의 농산물과 그 교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풍요로운 땅에 네. 최대 금광이 있었어요. 거기. 아, 금광이 또. 금광. 네. 그 다음에 모직물 생산과 염색. 예. 그 자줏빛 있죠, 예. 자줏빛. 예. 그거는 어떤 조개에 거서 뽑아내는 건데 예. 그 양이 너무너무 작아서 예. 조개 하나에 뭐 0.5g 뭐 이런데요. 오. 그래서 그 염료를는 있잖아요. 금보다도 훨씬 비쌌어요. 아, 어머. 그래서 황제들만이 그 자줏빛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예. 네. 바로 그 누구죠? 루디아가 그거 했고 떼돈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집에 자기 가정을 가정교회로 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색, 모직물 생산과 염색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거기서 부자구나. 네. 염색 이렇게 하면 그냥 부자, 부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염색, 부자. 그러니까 그 집은 금을 다뤄. 그럼 부자. 부자. 네. 네. 그냥 기술만 있다고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루디아에. 예. 그게 뭐였냐면 전쟁에 대한 공포였어요. 거기가 그렇게 잘 살고 네. 잘 먹고 비옥하고 막 이러니까 놀이죠. 네. 당연히. 네. 그 안에 가면 금이 쌓여 있고 네. 막 이러니까 그저 힘 좀 얻었다 그러면 루디아로 쳐들어가자 이제 이러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국들 일찍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했어요. 아무리 난공불락이지만 네. 훗날 로마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 전쟁의 공포가 종교에 대한 의존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죠? 그렇겠네요. 예. 한국 기독교가 남북 분단에 큰 영향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네. 남북으로 갈려 있어서 언제든지 예. 하여간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사대교회 역시 날로 날로 부흥하였어요. 예. 예. 사대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려진 것은 없지만 네. 2세기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이름이 멜리토예요. 멜리토. 예. 이 멜리토 성경학자가 예. 감독이 된 이후 사대교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예.
그냥 하여간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지금 그러니까 그전이죠. 하여간 사대는 독자적인 번영이 가능한 곳으로 예. 뭐냐 그러면 이 당시 모든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는 하는데 로마의 지원을 받아야지 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나 사대는 자체적으로 돈이 많아서 아~ 네. 독자적인 번영이 가능한 곳으로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가 미약하였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신전을 로마 황제 신전을 지어줄게. 네. 네. 뭐 그 대신에 뭐를 하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로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황제가 즉위하면은 쪼르르 가서 우리 지역에 그 당신을 위한 신전을 하나 지을 테니까 뭐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대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전혀 심하지 않았어요. 네. 전혀 심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네.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등에 관한 미혹도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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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죠? 네. 살만하죠?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랑 해서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네, 한마디로 딱 해보 죽은 자다.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그렇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은 뭐냐 그러면은 그 1장에 나와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 네. 그렇죠. 이거는 교회 주인이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금광 산지로서 금빛 옷을 입고 탁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예. 예. 하여간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와 달리 칭찬이 아닌 죽은 자라 심각한 책망으로 시작해요. 자, 왜 그럴까? 사대교회는 아까 전쟁의 위험 때문에 날로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예. 네. 부자니까 재정도 넉넉해. 네. 그 다음에 사업 이렇게 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네.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고 도는 거니까 하여간 그 목 좋은 데만 찾으면은 네가 크리스찬이 아니냐 상관도 없어. 그죠? 하여간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네. 그에 상응하는 전도나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죽은 자라고 단호히 말씀하세요. 야. 무엇이 죽은 건가? 바로 믿음이 죽은 거죠. 네. 네, 믿음. 네. 다시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요. 네. 별 불편도 없어요. 시급한 것도 없어요. 예. 게다가 내가 교회까지 잘 다니고 있어. 네. 그래서 스스로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네. 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거 막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야, 우리 모습이네. 아. 그런데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네. 예, 사도 바울이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느니라. 네. 근데 경건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아셔야 돼요. 지금 네.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거룩이에요. 네. 예. 경건도 거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에 능력은 없다라는 네.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어둡고 무겁고 진중하고 조용하고 찬찬하고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 그래서 저는 거룩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맞아요. 근데 땡이에요. 야,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 이미지가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이 거룩에 대한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는 이방신전에서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네. 늘 말해요. 카도시라고 그래요. 카도시. 히브리어로. 첫째, 밝다. 아. 두 번, 따뜻하다. 따뜻하다. 세 번, 살게 하다.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아. 네 번, 헌신하다. 헌신하다. 이거예요, 이거. 밝다, 따뜻하다는 빛이에요. 네. 새롭게 하는 거는 소금이에요. 그렇죠. 아. 그 당시에는 방부제가 없었죠. 네네네. 와. 예. 헌신하다. 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너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괜히 빵빵긋하고.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엄숙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이 얘기는 왜? 네네.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네. 상대방이 밝아지느냐, 따뜻해지느냐, 새롭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기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 밝아지는가? 따뜻해지는가? 새롭게 되는가? 나가서는 내 고객이. 그래. 네. 네. 이게 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 가정생활을 영위하든 가르치든 모든 영역에서 와. 다 성공하는 비결인 거예요. 진짜. 제가 성사학당이 왜 성공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하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 일에 헌신하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종교는 뭐예요? 7시간 기도하면은 노동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네네. 예.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복받는다. 예. 복받는다 이런 거. 네. 현실이 아니 현실. 네네.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네. 에이레네는 첫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뭐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과 교육을 시켜 주신 분이에요. 네. 이게 그분이 있잖아요. 뭐냐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그냥 뭐든지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에이레네의 두 번째 뜻이 평강이에요. 네. 세 번째 뜻이 중요한 게 번영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네. 편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그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네. 평온하다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이 나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 따지질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따지고, 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잔머리만 굴리고 나한테 쏟아질 금 부스러기만 따지고 앉아있는 네.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네. 미 상원 의회에서 사역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생명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한탄했어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생명의 공동체였다. 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면서 철학이 되고 네. 로마로 옮기면서 제도가 되고 네.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되고 네.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아. 네. 한국은? 자, 저는 여기에다 한마디 더 붙여요. 한국에 와서 교회는 대기업과 재벌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교회가 큰 건물 지으려고 그러고 모든 교회가 어떻게 했으니 사람 끌어모으려고 네. 그러고 그래서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네. 그러고 목사들은 저마다 다 그런 그래갖고는 설교는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 그러니까 나머지 99%가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의 네. 말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네. 지가 일으켰다고. 아. 네. 공산치아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 담임 목사였던 조셉돈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큰 영향력으로 루마니아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이 경계 대상이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예, 미국으로 추방시켜버렸어요. 네. 미국에 와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조셉톤 목사가. 이게 조셉톤 목사에게 당신의 신학은 뭐예요? 물어보면 제게는 한 가지 신학밖에 없습니다. 순교의 신학입니다. 오. 그건 곧 헌신의 신학이겠죠.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기권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죠? 예, 지금 다 러시아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잖아요. 네. 드디어 동구권이 개방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한 기자가 얘기했어요.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조셉돈 목사가 두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의아해서 아니 공산정권이 무너지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렵다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구권이 개방되어 내 조국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대박이네. 완전 사대교회네 진짜. 네. 필립 얀시,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많은 나라를 필립 얀시가 여행하거든요. 네.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라마다 기도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반면 네. 가난한 나라 크리스찬들은 주여 이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작은 고난이 와도 마구마구 흔들리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실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세적인 분야 아니냐가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 고난과 재앙을 견뎌내고 네. 내가 끝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 그것이 여부예요. 네. 예?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모든 교인들에게 행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복신앙자들은 뭐예요?
전부 내가 받을 복. 네. 그것만 하죠. 그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오면은 뭐예요? 시험. 예, 시험에 빠지죠. 예. 아, 실제로 저한테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네. 그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야, 내가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 어? 나는, 목사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고 떠나버렸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그 친구한테, 그 말씀을 해드려야 옳을까요? 그 얘기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네. 비일비재. 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당연히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곱 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 교회는 어떠냐 묻고 계시고 네. 내 신앙은 어떤가를 묻고 계시네. 그걸 점검하셔야죠. 네. 사람들은 형통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해서. 예수님께서 촉구하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은 신앙, 고난이 닥치면 이겨낼 힘과 용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할 길만을 갈구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버리고 참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진단을 내리셨어요. 당연히 처방도 내리시지. 네. 당연히. 네.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네. 네. 신앙, 죽은 신앙을 살려내는 네 가지 길. 네. 첫째,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떻게예요? 네. 보통 무엇의 포인트를 둬요? 그죠? 네. 예, 무슨 말씀, 뭐,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느냐 묻는데, 예.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감동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신앙이 내게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네. 거죠. 네.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북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 예.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것들을 자꾸 되돌이켜보고 그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치를 모르면 반드시 잃어요. 맞아요. 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괜히 얄팍하게 이것이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처사들을 하나님의 기회로 알자고 그랬어요. 네. 네.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도 이것을 기회로 알고 왜 나를 해임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서 그걸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예, 겸허하게 다음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내가 여기서 해고 당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막 그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무런 준비를 못 하죠. 네. 이것 또한 열심히 얘기했어요.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베링거. 네. 자. 지금 내가 엄청난 실패를 당했어. 그런데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아무리 참담한 실패라도 그것은 10%만 사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실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 아~ 네. 야,
되게 힘이 된다. 내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어. 네. 그러나 사실은 10%만 성공한 거예요. 어. 네. 그 성공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은 네. 90% 실패하게 돼요. 아. 네. 야. 그거 진짜. 그러니까 뭐든지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너는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욕한 담임 목사 항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변명하고 또 뭐 그런 일들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그 사람이 99%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다시 살리는 데 쓰지 않냐고 또 죽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알았죠? 네. 어떻게 들었는가? 예. 예수님은 점점 죽어가는 그 감격을 되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는 4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때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복음. 그리고서 네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 한번 기억해봐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신앙이 내게 전달될 때까지의 순교자들과 그 고생, 고난들을 생각해봐라. 네. 둘째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메타노이아 180도로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아. 후회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완전히 돌아서는 거. 네. 네.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양쪽에서 그죠? 이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구하고 뭐 그래봐라. 강도 한쪽은 뭐예요? 네가 동일한 형벌을 받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저는 그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 평생 동안 착한 일 한 번도 못했어요. 할 시간도 없어 지금. 네, 그죠? 네. 예, 저게 달리는 거야. 이상하죠 강도가. 이제 와서 할 시간도 없어. 진짜 할 시간도. 그런데 없어. 다만 바뀐 게 뭐야? 마음 하나 바뀐 거예요. 네네. 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은 네.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여기다가 박어. 네. 그 다음에 복숭아 뼈 두 개를 겹쳐갖고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항상 이게 몸이 뒤틀려 있어요. 발등 위에다 안아요. 대못도 임하는 거. 그 두 발목을 관통해요. 그래서 매달리는데 십자가는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사악한 방법이에요. 네. 질식사예요. 보통은 힘이 빠져서 이렇게 고개를 떨어뜨려서. 그럼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는 이 고개를 들 때 모든 못 박힌 곳에서 지긋지긋한 거야. 질식사야 질식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기복신앙이에요. 네. 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유 중에 이 성서학당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복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셋째는 지키라.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섭고 혹독한 훈령을 받았어요. 네. 예.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요. 네. 네. 거기에 광야에서는 자기가 가진 능력, 지식, 지혜, 지위 이런 게 아무 소용이 그렇죠. 없죠. 오히려 몸 튼튼한 게 최고예요. 그렇죠. 네, 난 잘 걸어요. 네. 그렇지만 그 무리에서 떠나는 순간 며칠 못 가 죽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만나는 가장 민주적인 음식이에요. 그죠? 그날만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날 쌓아두지를 못해요. 네. 냄새가 지독해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요. 네? 그걸 가르치는 거야. 거기에서 1세대는 다 죽어. 네.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네. 예?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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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척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다한 것으로 목에 힘 주는 거 어? 의존하는 거 뭐 그런 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광야와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동의어예요. 어. 지성소가 뭐예요? 내가 네네.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한 곳이 지성소예요. 네. 지극히 거룩한 장소. 대제사장들만 들어가.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낸시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나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곳이다. 네.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런데 네. 광야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 멋있다. 우리는 4대에서는 하나님이 별 필요 없었어. 네. 금만 있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지를 않아. 금이 있으니까. 예? 광야는 뭐예요? 아무리 금을 많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무거워 더. 그죠? 쓸데없어. 네. 짐이야.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광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죠. 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 성서학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박수라도 한번 치고 싶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 안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신봉하지 않는 어떤 면은 죽여야 한다. 그래야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근데 뭘 죽여야 하는지가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광야 가자. 대단한 거지. 아유, 광야 아니야? 광야네. 넷째는 일깨우라. 일깨우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레고레세스. 그레고레세스. 이거는 조심하다예요. 조심하다. 다시 말해서 일깨우다. 그러니까 각성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네.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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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 예? 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그죠? 주머니에는 마약도 들어있고 막 이렇다 아이고. 그러면 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준비를 하면서 네. 살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네? 네 가지 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주신다 그랬죠. 네. 흰 옷이 뭐예요? 웨딩 드레스인 거예요. 아~ 정원 기간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이제 그분 오시면은 이제 우리 웨딩 드레스 입고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이상해. 아, 요한이가 그래. 입을 웨딩 드레스 궁금하네. 반드시 하여간 믿음으로 이기고 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계속 진짜 무섭고 공포스럽고 너무 환상 같은 어떤 그런 책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배웠던 말씀에서는 그냥 뭐 한국교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막 이게 들통나고 또 거기서 깨지고 또 느끼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엄청 진짜 막 와닿네요. 그럼 이게 지성소랑 광야랑 같은 의미라는 사실도 많이 깨닫는 게 내가 지금 그럴 수 있잖아. 아,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참 광야 같다.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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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제사장의 역할을 주시고 이 광야를 주신 거지. 경험해주려고. 맞아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곳 베델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루스, 2번 우르, 3번 하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